근접 접사용 카메라는 사실 자동 초점 AF가 된다는 것을 본인은 아예 포기한 지 오래되며 지금까지 MF로 촬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니 6600과 마이크로 90mm를 구입해 테스트 해보니 상당히 좋은 AF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소니 6600과 그리고 마이크로 90mm가 얼마나 잘 AF가 되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소니 카메라 6600의 마이크로 렌즈 90mm가 과연 얼마나 AF 자동 초점이 잘 되는지 시험해 봅니다. 먼저 소니 렌즈 90mm 마이크로 초점 거리 범위를 0.28에서 0.5m로 AF 초점 범위 0.28에서 0.5m에 놓고 다음 초점 영역은 블랙서블 스팟에 놓습니다. 정지 사진 AF 테스트. 정지 사진은 초점 영역 지점을 핀을 맞추고 싶은 지점에 옮깁니다. 촬영 조건, 꽃수술, 크기 2mm, 피사체와 카메라 바디에서 40cm 거리, 꽃수술에 핀을 맞추기 위해 초점 영역 지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지 사진 A 모드에서 반스트를 누르면 핀이 서서히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AF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영상 AFC 초점 테스트. 모든 조건을 같이 두고 카메라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서서히 이동시켜 봅니다. 꽃 수술 지점에서 핀이 톡 튀면서 갑자기 맞아 들어갑니다. 꽃 수술의 핀을 기준하여 카메라를 이동해 봅니다. 역시 핀이 맞는 지점이 되면 순간 톡 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핀이 맞는 속도도 빠르고 정확성이 있습니다. 정지 사진은 아무 관계 없고 영상 촬영 때 좀 문제이나 AF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6600 경우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이런 영상 촬영은 AF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피사체와 바디에서 근접 40cm에서 이 정도 맞는다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올림푸스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나 근접에서 핀이 톡 튀는 것을 없애는 것은 아직까지 수동 MF뿐입니다. 수동 MF는 오직 핀 연습만이 해결됩니다. 소니 6600 카메라가 또 하나 잘 만든 것은 정지 사진 때 심도를 보기 위해 다른 카메라 같으면 A모드에서 매번 미리 보기를 해야 하는데 소니 6600은 정지 사진 A모드에서 조리개가 개방된 것이 아니라 설정된 조리개 F값이 카메라 렌즈에 항상 조여져 있어 미리 보기 할 필요 없이 카메라 렌즈 심도 확인은 상당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영상 촬영 때 모든 카메라가 조리개는 항상 조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올림푸스 마이크로 60mm를 살펴봅시다. 제가 쓰는 기종이 올림푸스라 중고를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자동 AF 초점을 사용해 보고 싶어서 구입했는데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렌즈이면 외모가
매우 마음에 안 들어도 궁금하여 렌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올림푸스 마이크로 60mm 렌즈는 핀이 맞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핀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하며 카메라 이동 때 핀 맞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도 자가 갖고 다니기가 편해 수동이라도 쓰려고 MF로 바꿔 사용해보니 다른 렌즈 MF는 보통 초점 링을 3분의 2만 회전시켜도 거리 이동이 무한대에서 근접까지 이동되는데 올림푸스 60mm 마이크로 렌즈는 여러 바퀴 돌려야 무한대에서 근접까지 거리 이동되어 도저히 쓸 수 없어 구입 30분 만에 반품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해상력도 담는 60mm보다 못합니다. 결국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자동 초점 AF는 포기하고 마이크로 포서드 어댑터를 구입하고 접사 촬영 용도는 시그마나 담론 니콘 구형 렌즈를 끼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어댑터 구입은 마이크로 포서드 바디 올림푸스의 니콘 렌즈가 제일 좋습니다. 캐논 계열은 조리개가 정지 촬영은 그런대로 된다면 영상 촬영은 조리개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접사 촬영 용도는 이 기종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작은 봄 야생화 촬영과 초접사 용도는 올림푸스나 파라소닉 카메라는 정지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모두 좋습니다. 단지 수동 MF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 빼고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올림푸스에 시그마 마이크로 70mm 니콘 마운트를 끼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소니 6600과 같은 계열의 어댑터를 사용하여 내 캐논 렌즈를 끼워 촬영할 때 어떤 어댑터가 좋은지 알아봅시다. 본인이 써본 것 중에 호르스밴류 EN4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호르스밴류 EN4는 시그마 MC11이나 컴나이트보다 조리개 변화도 없고 특히 호르스밴류 EN4는 정지사진 촬영 때 미리 보기가 되어 아주 편리합니다. 영상 촬영도 아주 잘 됩니다. 파나소닉 DC9에 어댑터를 끼워 니콘 마운트 시그마 105mm로 담은 멋깔의 사랑의 구애를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4K 영상이 아니고 풀 HD 1920x1080 영상입니다.